원나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K-Value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가치가 있어야 세계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차가 명품 차가 돼야만 세계 나가서 경쟁할 수 있죠. 일본 차하고 독일 차하고. 그런 것처럼 왕번나무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왕번나무의 가치를 좀 홍보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왕번나무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증식과 품종 개발, 즉 K-플라워, 뭐 K-푸드, 그 다음에 K-드라마, 그 다음에 뭐 K-팝 많이 들어보셨죠? K-플라워라든지 K-플랜트는 홍보가 안 됐어요. 아까 우리 김태원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도에도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 사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약 40여 종이 있어요. 그 K-플라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개나리거든요. 개나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쁘다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치죠. 저는 그래서 이건 K-플라워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자생하는 이 왕번나무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데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조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즘 응용으로 여기 제가 이제 K-뷰티, K-메디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번나무를 세계화 시키는데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고유식물, 고유식물을 다른 말로 우리가 특산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는 식물인데요. 고유식물을 통한 이제 생물주권, 다른 말로 보면은 식물주권이죠. 식물주권. 이 식물주권을 좀 공고히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K식물을 좀 알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우리 한국에는 약 350에서부터 많게는 약 400종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는 식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번나무죠. 제가 말씀드린 뭐 개나리,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여기는 태백이질풀, 그 다음에 뭐 울릉장구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이 없는 식물이에요. 그럼 이 식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개나리라든지 뭐 태백이질풀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이제 한라산의 구상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식물입니다. 한라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구상나무가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나무냐면 이 구상나무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추리로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미 종자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일부 줄기가 밖으로 나가서 삽목도 잘 되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얄티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로얄티를 받고 역수입을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식물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 아까 뭐 낙가이, 마츠무라, 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부 다 우리나라 식물을 자원 약탈을 해서 일본에 가져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했냐? 먹고 살기 바빴죠. 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금강 초롱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국에 반출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건 뭐죠 여러분들? 지금 라일락꽃 피죠? 엄청 쓰죠. 라일락 어제도 우리 그 법대에 있는 동기 교수님한테 제가 라일락꽃 향기가 너무 이뻐서 같이 산책하면서 이 라일락 잎을 잎이죠 꽃잎이 한 잎을 따서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먹고 다음 뱉었어요. 엄청나게 씁니다. 그 식물 중에 소태나무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 쓰거든요. 소태라는 게 굉장히 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일락 같은 경우는 벌레가 없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쓰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처럼 식물은 모든 식물은 다 독이 있습니다. 독에 많고 적고의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대사작용을 통해서 만든 그 쓴 게 식물 자체를 보호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라일락이라든지 뭐 이런 더 이거는 뭐처럼 보입니까? 이제 뭐 비비추 계열입니다. 홍도 비비추 계열인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생물 주권은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뭐 한라산이라든지 지리산에 일부 구상나무가 있는데 이게 1904년에 유럽으로 수출돼 가지고 현재 크리스마스 추루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이게 나가려면 지금은 국외 승인 대상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194개 국가들이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협약에 의해서 식물이 나가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아무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종자 가져오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문익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문익점 그 선생님이 부뚜껑에다가 목화씨 가져왔죠. 그래서 예전,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식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1904년 이때만 해도 그냥 막 가져왔었어요. 좀 안타깝게도. 뭐 이런 거, 이게 구상나무입니다. 되게 예쁘고, 아주 잘생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이제 뭐 하나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주목은 대부분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식물이에요. 주목은 잘 아실 겁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그 주목인데요. 이게 이제 울릉도 지역에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항암제, 당뇨병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 주목을 통해서 텍솔이라는 물질을 만들었죠.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로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국내 바이오 산업의 약 70%가 지금 수입 거의 70%지 실제로는 뭐 90% 이상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이제 구상나무고요. 요거는 열매고 이 안에 종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종피라고 해서 이제 실제 곤충들이 열매가 화려하니까 이걸 보고 와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면서 씨앗을 멀리까지 번식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솔로 지금 이제 수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물주권의 예가 하나가 이제 그 신종플루 치료약이 타미플루가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스테에니스라고 해서 중국의 자원식물인데요. 이건 중국에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타미플루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타미플루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냐면 식물 가지고 만들었죠. 어느 나라 식물 가지고 만들었어요? 중국 거 가지고 만들었죠. 이게 바로 식물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식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식물, 요즘은 자원전쟁 시대예요. 반도체를 얼만큼, 자동차를 얼만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자원을 가지고 얼만큼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K화장품, 건강식품을 만드느냐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요 열매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요 열매 가지고. 신종 플루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 전략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왕벚나무의 보존하고 증식을 통해서 왕벚나무를 많이 만들어서 일단 전 세계에 수출도 하고 국내에서도 뭐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일단은 왕벚나무가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가지고 증식한다든지 아니면 조직배양 가지고 이렇게 증식하면 훨씬 엄청나게 많은 그 개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삽목을 통해서도 만들고 똑같은 왕벚나무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신내리 우리 타계 신부님이 처음으로 왕벚나무라고 명칭한 그 나무하고 똑같은 클론을 종자라든지 어떤 줄기라든지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조직배양을 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일본하고 일본 국기하고 미국 국기가 있죠. 이 일본에 있는 왕벚나무를 가지고 세계화했던 전략이 있습니다. 1920년도에 사실은 3,000그루를 일본 워싱턴에서 기증을 하고 해마다 축제를 합니다.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까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워싱턴에 가서 벚꽃을 봅니다. 작게는 2주, 많게는 한 달간 축제를 합니다.
그 관광수비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는 뭐가 했을까요? 1920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젠 우리나라 왕건나무. 그래서 일본이 보내줬던 건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왕건나무가 아니에요. 일본 왕건나무예요. 품종이 다른, 종이 다른 거죠. 사실은.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왕건나무는 일본에서 교잡한 교잡종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왕건나무는 우리 한국의 교잡종이고 종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왕건나무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품종 개발을 이렇게 이건 수국입니다. 수국처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 왕건나무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왕건나무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건나무를 품종화하고 세계화 전략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 K-플라워라든지 그래서 이제 고부가 가치를 만들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천년 고도잖아요. 천년 고도인데 일본에 소메노 요시노의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번나무라든지 삼번나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우리 왕번나무를 이 경주 지역에 심으면서 지역 관광하고 연계시키면 워싱턴 축제처럼 대단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K-뷰티라고 얘기했는데 왕건나무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니고요. 이게 뭐 피부 활성화라든지 피부톤이 하얘지고 이 멜라닌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화이트닝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단 가능성 있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왕건나무를 좀 연구를 해서 특히 우리 이 지역에서 경주에서 일단은 경주의 왕건나무를 중요한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릉 주변부터 왕건나무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 왕건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면 이 왕건나무의 메카가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 문서에 보니까 이 내피 안쪽 표피 쪽 바깥쪽 표피가 안쪽 표피에 기침약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천연물 신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침을 잦아들게 하는 것은 폐를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건강 음료수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알약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성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플라워라서 왕건나무 가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가든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왕건나무는 우리 이 제주도 왕건 타계 신부님이 발견한 왕건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건나무만 심을 게 아니고 제가 아까 품종을 개발하자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꽃 색깔이라든지 크기 이런 걸 해서 왕건나무 가든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왕건나무를 보러 오지 않을까. 경주에서 시작하면 경주로 오고 서울에서 시작하면 서울에 오겠죠. 이런 전략,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K-플라워 중에 하나 이제 왕건나무 플라워죠. 왕건나무 힐링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꼭 실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타이틀이 우리가 힐링 그죠? 뭐 힐링이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힐링을 직접 체험한다는 건 뭐 우리가 직접 뭐 왕건나무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왕건나무 밑에만 있어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유 센터 이런 목적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타계 신부님이 발견한 이 왕건나무 가치를 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왕건나무를 전 세계에 또 국내에서 이렇게 왕건나무를 이용한 어떤 뭐 가치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작은 제가 보기엔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나무 왕건나무부터 이렇게 증식을 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지역에 맞게,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진이 선수 고맙습니다.